사단법인 임실군 장애인연합회가 주최 주관하고 임실군과 임실군 장애인 후원회가 후원하는 제44회 장애인의 날 임실군 기념행사가 임실군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혜승 국회의원 당선인, 이성재 임실군의장, 손주환 사단법인 임실군 장애인연합회장 및 임실군 거주 장애인 및 가족 600여 명과 내외빈이 함께 참여해 장애인 하나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 장애인 날 기념 슬로건은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 슬로건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다름이 있을 뿐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신분으로서 또 전봉의 목, 우리 임실의 목을 찾는데 열심히 뛰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식전 행사로 필봉농악대의 무대와 사과나무 중창단의 노래를 시작으로 장애인 인권 선언문 낭독, 장애인 복지를 위해 힘쓴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 지역사회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제44회 장애인날 기념행사는 개최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최선을 다하며 여러분과 함께 성행하겠습니다. 이번 제44회 장애인의 날 임실군 기념행사를 통해서 임실군 지역 장애인들에게는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비장애인에게는 장애인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어 하나 되고 화합되는 사회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안정진입니다. 지난 19일 의정부시 지하상가 의지몰 문화공간에서 클린 의정부 연합봉사단은 봄맞이 의정부 역사 대청소 및 공공질서 환경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노숙인 분들에게 환경 미화 업무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의정부역에서도 지난 21년부터 노숙인 일자리 사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지난해 8명이 참석하여 모두 재취업을 하였습니다. 의정부시 관문으로서 더욱 깨끗하고 편리한 의정부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노숙인 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행사는 한국철도공사 의정부역,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 의정부시 희망회복지원센터, 의정부 도시공사,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이 공동주관, 10개의 민간단체가 참여했습니다. 4년 전부터 우리 의정부역 클린 사업에 동참하게 됐고요. 하여튼 우리 시민신협 두송모아봉사단도 우리 지역과 함께 우리 봉사활동에 늘 참여하고 활동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로 4년째를 맞는 봉사단은 의정부의 관문인 의정부역 광장 일대 청소를 시작으로 총 28회의 대청소를 통해 깨끗하고 정리된 의정부로의 변화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의정부역에는 2014년부터 매주 토요일이면 저희가 그 정화활동을 시작한 지가 그런 이 초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의정부역이 깨끗한 의정부 관문으로서의 그런 의정부역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민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보여지는 청소하는 시민의 모습은 시민들의 의식 변화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클린 의정부 연합봉사단의 발걸음은 건강한 시민을 위한 깨끗한 환경의 발자국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지난 15일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모바일 미술팀은 양주시청 오픈 갤러리에서 작품 전시와 곁들인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한 시청 직원들과 작가들, 관계자들,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작품을 감상하며 작가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서울을 갔을 때 동백꽃을 이제 처음 봤거든요. 근데 너무 예뻤었어요. 떨어질 때 얘는 짓기 전에 떨어져서 그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바닥에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것들 보고 그래서 이 꽃을 한번 그려보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작품 한 점 한 점에는 작가들의 일상의 간절한 소망이 녹아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기타 연주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린 거 그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편하니까
이렇게 이동을 못하는 곳, 그런 곳을 보면서 그리는, 상상을 해서 그리는 그런 것도 많은 것 같네요. 높은 산이나 이렇게 멋있는 경치, 멋있는 경치들, 그런 부분에 우리는 이제 휠체어 타고 진입을 못하잖아요. 작가들의 기억 속 이야기가 복지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모바일 미술이라는 작업을 통해 알록달록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은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장애가 장애로 느껴지지 않는 사회환경, 작품을 바라보면 장애라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듯이 장애가 장애로 느껴지지 않는 사회, 그것이 평등한 사회입니다. 복지TV 경제방송 정우선입니다. 사단법인 충청북도 장애인 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열리는 제44회 충청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17일 청주 밀레니엄타운 내 생명누리공원에서 열렸습니다. 1부에서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유공자 표창 시상식으로, 2부에서는 장애인 장기자랑 및 축하 공연과 함께 40여 개 부스마다 특색 있는 전시와 체험 활동이 펼쳐지며 장애인의 날 화합의 분위기를 한층 돋았습니다. 올해 충청북도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2명을 비롯해 총 5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정선용 행정부지사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장애인 복지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액시켜 왔다며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이고 능동적인 복지 정책으로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인분들이 충청북도의 소중한 존재로 존중받으며 행복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든든하고 촘촘한 장애인 복지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 확립을 위한 토크 콘서트가 지난 19일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정철 전라남도 의원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전남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과 시군센터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청소년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의 토크 콘서트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우선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어떤 인식 개선, 그리고 또 제도 개선을 위해서 또 마련하고자, 정책을 마련하고자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이렇게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어떤 지금 지도 선생님들을 때 또 의견을 청취하고 좀 현실적인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어떤 개선할 점이나 또 미래의 어떤 방향성을 제가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한편 토크 콘서트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 미래재단 및 전남교육청 관계자들과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추진, 교육수당 참여 확대 방안 추진 등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였습니다. 토크 콘서트는 도의회 의원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교 밖 친구들의 이런 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고 또 개선하고 함께 이제 사회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하는 자리라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른 학생들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사회에 하고 싶은 말도 전하고 또 사회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그러면서 인식이 좀 많이 좋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참여한 정철 의원과 전남시군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소통하겠다라고 밝히며 많은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원한 방송 차인희입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에 저희 첫째 고양이 사랑이하고 둘째 크리미가 창가에
어깨와 꼬리를 맞대고 밖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에게는 그 고양이들의 뒷모습만으로도 무한한 상상력과 정말 많은 스토리가 전달이 되는 것 같았어요. 김아영 작가는 독특한 이력을 자랑합니다. 작가는 거칠고 보수적인 직장에서 수년간 버텨내면서 불면증과 공황장애를 앓게 됐지만 집에서 함께 살게 된 고양이들이 작가의 아픔을 치유해줬다고 합니다. 고양이들은 작가의 치료제이자 삶을 견뎌내게 해준 고마운 존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김아영 작가 그림의 시작과 끝은 사랑, 크림, 별, 미카. 바로 작가의 고양이들입니다. 작가는 고양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고양이들과 서로 닮아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 확실한 것은 작가와 고양이들이 함께함으로써 작가는 더없이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이죠. 고양이와 하고 한 10년 정도 살다 보니까 고양이는 좀 사람처럼 변하는 것 같고 또 사람은 고양이처럼 변하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불면증도 좀 있고 했는데 고양이들이 하는 하루에 20시간 잠을 자니까 저도 잠이 정말 많아져서 김아영 작가는 이것을 고양이 꿀잠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작가뿐만 아니라 지인들도 고양이들과 함께 한다면 말 그대로 꿀처럼 달콤한 잠을 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김아영 작가는 사랑스러운 고양이들의 자는 모습과 막 일어났을 때의 모습, 그리고 고양이들은 어떤 꿈을 꿀까 상상하며 고양이들의 심리를 그림에 담아냈습니다. 김아영 작가는 고양이들과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합니다. 또한 고양이를 통해 완전하게 자신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김아영 작가 인생 제2막을 열게 해주었습니다. 작가님에게 힐링과 안정을 가져다 준 고양이들의 그림은 오는 30일까지 곡성 미실란 갤러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름부터 사랑스러운 고양이 꿀잠 이펙트를 함께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복지TV 뉴스 김서연입니다.